안녕하세요. 포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뜨둥 이제 우리 좌표평면에서의 운동에 관련된 움직인 거리에 관련된 마지막 유형 문제 풀고 깔끔히 또 매조지 짓도록 할게. 마지막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작은 문제 두 개가 섞여 있는데 후루룩 풀어버리지 뭐. 따라와봐.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얘 위치 XY가 또다시 T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X, Y라고 하는 그 좌표가 T에 관한 식으로 4t요. x는 4t. 4t. y는요. y는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 lnt.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lnt.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렇죠? 됐어요. 자, 1번. 전 p의 속력이 최소일 때의 시각 a를 구하세요. 그렇죠? p의 속력이 최소일 때가 일단 뭘 구해야 돼? 이 전 p의 속도 구한 다음에 속력 구해야겠죠? 그래야 최소일 때가 언젠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해 갔죠? 자, 속도 구하러 간다. 속도 벡터는요, t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4 되겠고요. 그렇죠? x는 항상 예, t에 따라 4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 자, y좌표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t로 미분하면요, t 되겠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t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속도 벡터니까 이제 속력 구하란다. 속력은요, 루트에 요거 제곱 더 요거 제곱 16 더하기 제곱해주면요, t 제곱 바로 갈게. 마이너스 두 배 앞뒤 끝 8 더하기 t 제곱분의 16인데 요거 해서 플러스 8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봐봐. 루트에 t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 하고요. 요건데 웬만하면 루트 벗어나. 봐요. 얘는 t분의 이렇게 써줄까? t 제곱이고 앞에 거 뒤에 거는요 t분의 얼마? 4의 완전 제곱. 보여?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약분 두 배 앞뒤 거 8 됐잖아. 그쵸? 따라서 요 놈이 뭐냐면 루트에 t분의 t 더하기 t분의 2의 완전 제곱. 아, 4구나. 요 놈이에요. 앞에 거 제곱 굿, 뒤에 거 제곱 굿, 다음에 두 배 앞뒤 거 굿. 됐어요? 루트 덩어리 제곱은 이건 절대값 덩어리죠. 절대값 t 더하기 t 플러스 t분의 4. 절대값 t 더하기 t분의 3인데 그런데 t는요, 시간이죠. 시간은요, 백투어 퓨처 없으니까. 그쵸? 양수. 따라서 절대가 필요 없네요. 따라서 t 더하기 얼마? t분의 4 여기까지 1달러 됐습니다. 문제에서요, 지금 저 속력이 최소일 때를 구해야 돼요. 최소일 때. 그때가 a초일 때인데. 얘는요, t가 양수니까 당연히 뭐야? 산술기야. 그쵸? 따라서 t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고, 응? t 더하기 t분의 4는요, 양수. 항상 커나 같아요. 2루트 두 개의 곱보다는 양수에 놓고 얼마 4 나오니까 항상 얘는요. 예. 저 속력은 항상 4보단 커나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최소일 때 이 등호 성립할 때 이때에 t가 궁금해. 이거 산술기 언제 등호 성립하지? 알고 있지. 설마 그렇죠? 얘하고 얘랑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요. t하고요. t분의 4가 같을 때니까 t제곱이 4, t가 뿔마니까 t가 얼마 2일 때. 아,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 찾던 A값은요. 1번 정답. A값은요. 2초일 때. 초라고는 안 나와 있죠? 저 초는 아니죠? 예, 최소일 때 시각이니까. 시각이 2일 때 그때 속력은 최소. 얼마? 4인 속력을 갖는다. 여기까지 1달러. 1번 정답 나왔고. 2번은 뭐냐면 이제 시각이 1에서부터 A까지야. A가 지금 2인 걸 구했잖아. 그치?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끝났네. 그쵸? 갈까? 인테그랄. 바로 식 세우자.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거리는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이 여기 있던 속력 있잖아. 속력을요, t로 적분해주면 돼요. 그쵸? 속력 다 구했잖아. t 더하기 t분의 4. 이거를 t로 적분해주면 바로 뭐다? 움직인 거리가 그냥 나타난다. 배웠었지? 갑시다. 적분 시작합니다. 하나 추가해가지고 2분의 1 얼마야? t 제곱하고요. 얘는 적분해주면요, 4 더하기 4 한다면 설마 ln t. 절대값 t인데 어차피 1이니까 양수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굿. 적분 땡. 자, 이건요 그냥 넣고 바로 빼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편해. 넣어주면요 4, 넣어주면요 1 빼면 3, 2분의 3 있겠고. 더하기 따로 요거 따로 2 넣어주면요 ln2, 1 넣어주면 0이니까 4 ln2요. 요렇게 떨어지네. 적분 결과 이놈이 바로 뭐다? 빰빰. 움직인 거리다. 움직인 거리는요, 네, 4 ln2 더하기 2분의 3. 굿. 1달러. 예, 돌아와서
여전히 좌표 주어진 T로 주어진 상태. 이때 속도 벡터는 미분 속력 구할 수 있죠. 속력은요 루트의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 속력 다 이해해야 돼. 이해된 상태에서요 산수만 잘해주면 속력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 이 속력이 최소일 때는요 지금 T가 양수 조건이 있죠. 예, T는 시간 양수 조건 하에서의 산수를 기하 언제 최소가 돼? 언제 4라고 한 최소값까지? 등호선임 요건 얘랑 얘랑 같을 때 이건 산수 기하 때 배웠던 것이고 T값 구할 수 있겠고 요놈이 우리가 알고 있던 C값 A값 2가 돼. 그래서 두 번째 정답 1부터 2까지의 움직인 거리는요 저기 있던 속력을 1부터 2까지 정적분 잘 해주면요 정답 구하는 건 여전히 무리가 없겠지. 다 정리했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